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 암호화폐시장. 어제보다는 한층 더 나아진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대 시총상위 암호화폐 모두 오르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짙은 초록색도 간간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시장가치 2612억 달러까지 조금 더 뛰어 올랐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5.4%입니다. 비트코인 갈팡질팡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쨌든 조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조금 더 큰 모습이네요. 리플 이번 주 그래프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주 최저점으로부터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어제는 7거래일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상승하면서 상위권 내에서 분위기 좋고요. 하락한다 해도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 없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빗썸에서 비트코인 977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0만 9천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그 외에 암호화폐들도 오름세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내리는 것들도 간간이 보이지만 분위기 대부분 상승 쪽에 좀 치우쳐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978만 원 선 기록하면서 2%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리플, 이더리움, 에이다, 이오스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슈들 지금부터는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비트코인 이스트의 기사입니다. 모건크릭 디지털의 폼필리아노가 비트코인이 향후 18개월 내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이죠. 앞으로 1년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잠재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개발들이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동인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 등을 꼽았습니다. 연준부터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까지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 모두 비둘기파 정책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지지하고 있는 쪽인데요. 그런데 양적 완화는 사실 악화되고 있는 시장의 균열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의 균열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종교와 정치적 자유를 위한 길을 열었다면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트코인이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비트코인이스트는 덧붙이고 있네요. AMB 크립토 소식입니다. 중국 거래소 게이트.io가 이오스나 모네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용자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이용자들이 이런 일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6월 30일부터 미국 사용자들은 여기에 있는 이 목록에 암호화폐들을 거래할 수 없으니까 만일 가지고 있다면 미국 사용자들은 빨리 인출을 해라 라는 공지사항이 나왔네요. 이러한 예기치 않은 결정은 미국 외의 사용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국 거래소라서 혹시 무역전쟁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비트렉스도 이런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는데 미국 사용자들 역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오스의 모기업인 블록원이 5월에 등록한 공개 서식을 통해서 본인들이 로비 회사의 고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나 블록체인 기술, 전자상거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법률 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고객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이유는 당연 블록체인 관련 정책 때문이겠죠. 로비 활동을 위해서 약 3만 달러를 기부해왔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2018년 4분기 12건에서 2017년 같은 기간 12건에서 2018년 4분기 33건으로 블록체인 기술 문제를 다루는 로비 건수가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리플 쪽의 로비를 담당하고 있는 클라인 존슨 그룹의 이지 클라인은 고령화되고 규제가 심한 공간에서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갖게 되면 합법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들의 활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로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정책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한결같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공식적인 이런 활동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CCN의 기사입니다. 헬리움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멀티코인 캐피털 구글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벤처펀드를 통해서 1,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더리움 이후 가장 야심찬 암호화폐 벤처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는데 일단 펀드레이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에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헬리움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투자를 받은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네요. 라이트코인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 최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7거래일 동안 참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런 강세의 원인은 투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뉴스비트입니다. 수익에 목마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잠재적 가격 인상을 앞두고 라이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60일 정도 남지 않았고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입한 12월 하한가에 매입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600%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승세는 곧 기력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라이트코인이 오를 여지가 있고 또 그렇지만 73%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견을 보태기도 했는데 각 반감기는요 블록체인 검증에 대해서 채굴자들이 받는 블록 보상을 감소시켜서 보통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분석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까지 갈 경우에는 라이트코인도 270달러까지 갈 것이다. 현재 134달러거든요. 그러면서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과 함께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라이트코인 펌핑이 열흘 정도 남았다.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내 스스로도 2015년 가격의 정점을 찍고 73% 하락하기 전을 반추해보면 그날은 6월 12일일 것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자산을 좀 경고해라. 처음 이 시장에 진입했으며 경고를 하라는 조심을 하라는 건데 지난 2015년에도요 라이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어요. 하락하기 전 지금처럼 라이트코인 가격이 가치가 두 배로 비트코인에 비해 상승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도 매수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라이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까지 뉴스비티시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긴 하지만요. 브렉시트 이후에 런던에서는 암호화폐가 파운드화를 대체하는 통화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주류 대중문화에서 암호화폐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비디오 게임 산업 그리고 곧 출시될 워치도그 시리즈에서 이런 설정이 등장을 한 거죠. 많은 긍정론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대량 채택을 위한 분위기, 필수적인 분위기가 정치적인 불안이다라고 동의하고 있는데요. 워치도그 비디오 게임의 제작자들이 여기에 주목을 했고 베네수엘라나 또 터키 또 일부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요. 제작사인 유비소프트 측은 아무래도 런던에 더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3.3%가량 올랐습니다. 8,182선 기록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 8,162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블록미디어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 관련 내용들도 가능하다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